근데요, 저는 지금 저 상황을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이가 없다고요?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우 그 3대 직종이라 다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최측근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정성호 의원이 지금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민주당 쪽 여러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 대선 주자급의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밖에 없다라든지 사람이 없다.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원내 일당으로 지금 무려 175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당 대표할 만한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?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기 전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. 175명 중에 민주당을 이끌 사람이 이재명 대표 혼자밖에 없다?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원내대표 하겠다는 분들은 뭐 두 자리 숫자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. 왜 원내대표 하고 싶은 분들이 당권에는 도전 못합니까? 저는 그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했다가 뭐라 그럴까요? 소위 말하는 그 강성 당원들, 개딸들한테 그 문자 폭탄 받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찍힐 수도 있고 박용진 의원이 딱 떠오르잖아요. 그런 생각 때문에 예, 다 당권에 도전 안 하고 원내대표로 방향을 튼다. 이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비겁한 의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하는데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? 비명 행사를 통해서 당권에 도전할 만한 누구죠? 박용진 의원, 뭐 임종석 실장 다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아,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심한 표현을 하자면 좀 가증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 저 박지원 당선인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? 이재명 대표를 국민이 신임했다? 저는 이번 총선 결과는요 윤 대통령을 국민들이 심판한 거지 그게 곧 이재명 대표를 신임했다고 저는 등식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. 만약에 민주당이 이 총선 결과를 그런 식으로 오판하고 오독하는 거는 저는 오만한 거라고 보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의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다. 네.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예,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